폭이 좁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손을 뻗으면 닿을 수도 있고 또 부상의 위험도 있으니까 아이들 방패팩으로 손을 안 뻗게 됩니다. 하늘로는 괜찮아요. 제가 이곳은 일삼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통해 개장되었고 이후 순천만 정원으로 운영되다 2015년 제1호 국가정원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이번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정원의 삽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심권역, 순천만권역, 국가정원권역 3개 권역, 193헥타르 넓이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정원이 조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탑승하신 이곳은 호수정원입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영국의 찰스 제임스가 디자인을 한 곳인데요. 순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심과 주변의 산과 강을 모티브로 조성된 곳입니다. 초록 속 회색의 대비는 정원을 품은 도시, 순천을 떠오르게 합니다. 호수 정원에 있는 다양한 언덕에 오르시면 호수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넓게 펼쳐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의 전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방향 오른쪽에 보이는 정원은 프랑스 정원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모델로 프랑스 낭테시에서 직접 설계를 담당하였는데 기하학적 디자인과 질살기 쉽지 않은 수목이 특징입니다. 인천의 끝에는 남사리 협약에 등록된 순천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순천만의 선구적 보전을 위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소중히 여겨 길을 만들고 꽃과 나무를 심고 많은 사람들이 정성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먼 판매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노래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스카이토그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과 순천만 습지를 이어주는 친환경 무인 교통수단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다리는 꿈의 다리로서 연장 175m, 도량 폭 7.29m 규모의 세계 최초 물 위에 떠있는 다리 예술관으로서 전체가 하나의 예술품입니다. 설치 작가 반입주의 작품으로 끝지의 자연 정보와 자연 재생 능력을 상징적으로 담았습니다. 다리는 세계 어린이들이 희망을 담아 경성껏 들인 14만 5천여 점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피우거나 그냥 무감기를.
물을 흡수하게 일단은 나눠서. 아, 그러구나. 갈 때는 조금 지나가네. 아, 물 한 개를 여기서 뿜어주네. 관전도로는 앞쪽에 파괴절 단지길로 조성하여 오천 그린광장, 동천, 순천만 국가정원을 단절 없이 하나로 연결해주는 주요 관람 동선입니다. 그린 아일랜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오천 그린광장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의 문화공간으로서 주제 분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천 그린광장은 절의시설이 사계절 잔디로 조성되어 세계에서 가장 큰 녹색 광장으로 쉼과 사색, 커뮤니티와 문화가 있는 정원으로 설박이 되었습니다. 경관정원은 도심에서 순천만까지 8개 구역 355헥타리에 조성되어 계절별로 구성된 다양한 식물들을 보실 수 있으며 새롭게 조성된 꽃가람 야영장으로 통해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캠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낮 경관정원은 아름다운 꽃과 식물들의 양식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면 야간에는 다양한 경관 조명을 통해 경관정원만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앞에 펼쳐져 있는 정원은 우리의 정원입니다. 국내 최초 플로팅 공법으로 조성된 수상 정원으로 개막식 주 무대로 활용되었으며 정원의 크기는 2,500제곱미터로 공동체 정원, 지속가능한 정원, 치유의 정원, 메타 정원, 생태 정원의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정원에는 세계 3대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가 연출한 조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동천은 순천만으로 흘러갑니다. 도심을 흐르는 동천에서 국가정원을 지나 순천만으로 흐르는 국가정원 대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며 일상에서 정원을 만나봅니다. 천년의 문길 순천만 상류는 사비포라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신라말 고래초 순천호족 가경류는 해룡산 포구인 사비포에 군량미를 실어 나르던 해룡창을 설치하고 운영했습니다. 해룡창은 순천과 보성, 곡성, 고래를 연결하는 섬진강 수비의 주요 거점으로서 우리 선조들이 자연과 공존한 오랜 풍경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타신 정원 그림물을 통해 동천에서 순천만으로 이어지는 국가정원 대기에 의해서 동천의 역사, 순천만의 생태와 문화를 한눈에 느끼면서 동천에서 순천만 국제정원 방면으로 이어지는 2.5km 물길 따라 도심 정원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국가정원 대길의 아름다움이 새겨졌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순천만 국제정원 방면회장에서 그리고 도심의 정원에서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만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에서 느낄 수 없는 파도를 한번 느껴보시면 야경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계절에는 이 야경이 너무 예뻐요. 네. 3월 말 4월쯤이 우리가 더 벚꽃이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저기 벚꽃 완전 벚꽃 터널이. 잔디밭으로 깔아놓은 그 오신길이 있는 그런 정원이에요.
그림 광장이라고 해서 네. 문화 공연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네. 지금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소리 나네. 네, 버스 들어와 있습니다. 네판도 저기 넣는 거 포스도 다 만들어놓고 다른 나라 부럽지 않지.